성장기 차이야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나는 이 정도면은 이제 머리가 더 이상 안 자라 이런 분도 있고요. 허리까지 굉장히 길게 자라는 분도 있잖아요. 이 차이는 뭐냐면 휴지기 성장기 차이예요. 그러니까 성장기라는 게 보통 한 2년에서 6년 정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왜 가끔 기네스북에 나오는 분들 있죠. 막 머리 끌고 다니시는 분들, 막 몇 미터가 돼서. 키로 따지자면은 뭐 하승진 선수나 그런 선수처럼 2미터 막 한 30, 40 되는 분들 되게 드물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. 머리카락에서의 그런 겁니다. 그럼 서장은 하승진 선수처럼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 드물듯이 머리 성장기가 그렇게 긴 사람이 드물게 있는 거죠. 키가 160, 100, 뭐 130, 150인 사람도 있고 190인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짧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성장기가 짧은 분, 긴 분은 성장기가 좀 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1m 이상 기르기는 되게 어렵죠. 한 달에 1에서 1.2cm 정도 자란다. 한 달에 그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성장기는 2년에서 6년 정도로 사람마다 근데 차이가 좀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